안녕하십니까. 꿀벌아 고마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흥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벌아 고마워 채널을 이용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드릴 매물은요,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신림위치한 평창 서울대학교 캠퍼스 바로 맞은편에 있는 그런 부동산입니다. 지목은 생산관리지역이고요, 전원주택 한 채와 토지 2,502평이 되겠습니다. 수려한 산으로 둘러싸이고요, 아주 정면이 훤하게 트여 있는 그러한 부동산입니다. 저 앞에 화살표 깜빡거리는 부분이 평창 캠퍼스입니다. 서울대학교. 도로는 이제 3m 세멘트 포장도로로 되어 있고요, 전기, 상수도 모두 들어와 있습니다. 본 부동산에는 상수도 들어와 있고, 지하 안반수 120m, 안반 관정수도 있습니다. 자, 앞에 보고 계시는 아담한, 그리고 전원주택 주변에 조경수, 조경석이 아주 잘 정리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뒷부분에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공에서 바라본 토지 지적도 경계선의 모습입니다. 뭐 토지 모양도 괜찮습니다. 전원주택 앞부분에도 전으로 되어 있고요, 그 뒤에도 전으로 되어 있는데, 저산 뒤쪽에는 모두 맹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본 부동산을 매수하시게 되면은 뒤쪽에 있는 임야도 아주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이점이 있습니다. 주변이 아주 산세가 좋죠. 총 토지 면적 2,502평의 지목별 분석입니다. 임야가 1,020평, 대지가 299평이고요, 전이 1,183평에서 총 토지 면적은 2,502평입니다. 이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이고요, 건폐율 20%, 용적률 80%죠. 단독, 다중다가구, 연립, 다세대, 기숙사 등 4층 이하 건축이 가능하고요, 1종, 2종생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주택은 대지 면적이 214.8평, 건축 면적 그렇고요, 그다음에 연면적이 28.6평으로 되어 있는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매미 소리 참 좋으네. 이 시골에 살면은 말이야, 이 매미 소리도 아주, 여름에는 뻐꾸기 소리, 산새 소리, 매미 소리 참 정겨웠고 좋으네. 방향이 남쪽, 남향이라서 하루 종일 해가 잘 들고. 저 앞에가 서울대학교잖아요, 그죠? 캠퍼스가. 예. 방향 정남향이네, 완전히. 그럼 여기가 지금 지대가 600 꼬지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해발 600이 좀 예. 높다. 평창만 해도 700, 600이니까요. 700, 600 하면 시원하지. 야, 근데 여기 와보니까 방향이 완전히 정남향 같으네. 야, 하늘이 맑고, 이거 매미 소리죠, 이거? 그렇죠. 여름에는 저 시원한 매미 소리가 정겹네. 저기, 저 구름 보이는 저쪽이 서울대학교죠? 예. 여기서 가깝잖아요. 천문대, 예. 천문대 아, 그쪽. 아까 그 허옇게 보이는 게 예, 천문대입니다. 천문대로구나. 예. 그 여기에서 KTX역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KTX까지는 한 5분 정도? 5분 승용차로? 예. 야, 가깝고 서울까지도 한 2시간 정도? 2시간 정도죠. 시골에 오면 이제 나이 들어도 그렇고 이렇게 정서적으로 말이에요, 예. 해발 한 6, 700 텐데서 참 소나무 참 멋있다 저거. 산세가 좋고 아주 오목하게, 이게 부동산 그 풍수지리로 볼 때도 참 좋으네.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그러네. 여기 사시니까 얼굴도 좋아지신 것 같아. 예. 공기도 맑고 그러니까. 예. 지금까지 이제 소유주 되시는 분하고 주변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본 주택은 방이 3개, 거실 하나, 주방 하나, 화장실 하나, 그리고 전기 온수 보일러를 쓰고요, 상수도와 지하 안반 관정 120m짜리 두 가지의 수도를 쓰고 있습니다. 안방하고 작은 방두 개, 그래서 총 방은 세 개고요, 거실 한 개, 주방 하나, 화장실 하나, 그리고 전기 온수 보일러입니다. 이건 이제 거실이고요, 방향이 아주 정남향으로 되어 있어서 하루 종일 해가 잘 되기 때문에 겨울에도 아주 따뜻합니다. 집 주변은 이제 총 토지 면적이 전체가 2,502평이지 않습니까? 생산관리지역으로서 건폐율 20%, 용적률 80%, 전하고 또 임야로 된 것도 있고요, 아주
나머지 활용가치가 많은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방 3개, 거실 하나, 주방 하나, 화장실 하나, 난방은 전기 온수보일러고 수도는 상수도와 120m 안반 관정수라고 했습니다. 이제 100세 건강시대죠. 이렇게 수려한 산 속에서 그리고 자연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뭐 여기 뭐 평창만 하더라도 이게 600고지 하면요, 모기 이런 것도 별로 없습니다. 시원하죠. 지금 저 아일대성으로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600고지, 700고지에는요 여름에도 시원합니다. 아주 원목으로 천장도 높게 잘 이렇게 한 그런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그 두 쪽에는 소나무가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봐도 아주 일품이더라고요. 멋진 소나무가 토지 내에 있습니다. 이 뒤에는 임야가 전부 맹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부동산을 매수하시게 되면은 뒤에 있는 임야도 효율적으로 저렴하게 좀 잘 협조를 해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대지가 299평, 전이 1183평, 임야가 1020평에서 총 2502평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평창군 대화면 실리에 위치한 서울대학교 평창 캠퍼스 바로 맞은편에 있는 생산관리지역 전원주택 한 채와 정토지 면적 2502평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건강 100세 시대를 맞이하세요. 공기도 좋고 여기만 해도 물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강도 유지하시면서 또 주변에 앞에 전하고 뒤에 전 또 이렇게 토지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원하시는 그 무엇을 하시더라도 충분한 그런 토지가 있다고 봅니다.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그런 부동산이죠. 자,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매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것으로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